안녕하세요. 암양호사 조선 비밀수사단에서 성기검 역을 맡은 김명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의 홍일점, 홍다인 역할을 맡은 권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히히. 우선 첫인상이랑 지금 인상이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한결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성격도 굉장히 좋고 오히려 그냥 성격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되게 솔선수범해서 먼저 뭔가 행하고 배려심도 넘치고 처음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더 되게 좋은 매력들이 더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나무 같은 사람이군요. 나 저는. 잘했어? 아 그럼요, 잘했어요. 저는 명숙 씨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어요. 명숙 씨가 워낙 이렇게 달달한 연기도 많이 했고 좀 부드러운 남자잖아요. 인상도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진짜 자상하거든요, 실제로도. 그 촬영을 했는데 이 액션 씬을 찍을 때나 또 그 외에 이제 암행어사로서의 이런 장면들을 소화해낼 때 굉장히 이 자상하고 따뜻함 속에서 또 강인하고 카리스마가 또 같이 있구나.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이겸 씨의 매력을 또 한번 이렇게 파헤쳐내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성이겸에 대해서, 성이겸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동기화나 동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같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같은 것 같고 싫어하는 것도 또 같은 것 같아서 성이겸으로 봤었을 때 좋아하는 거는 다인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싫어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게 나와요,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 싫어하는 거? 있죠. 저는, 저와 홍다인은 조금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좀 제가 닮고 싶은 점이 있어요. 저도 웃음이 좀 많은데 다인도 좀 웃음이 많은 편이고 유쾌한 편이고 그렇지만 저는 조금 좀 용기가 없고 다인이는 굉장히 용기가 많은 친구고 배짱, 뭐 담력, 논개의 기백처럼 그런 굉장히 배짱이 되게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안정, 이렇게 제가 항상 해왔던 것들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다인이는 항상 도전 정신이 강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도전 정신이 강한 뭔가 다인이를 닮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를 만약에 위장하고 싶은데 어떤 직업을 하고 싶냐면 저는 약간 뭐지? 정장 입는 거로 변장이죠. 변장을 하고 싶어요. 위장, 변장. 그 뭐라 그래? 사무 역할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회사원인데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현대면 딱히 직종, 직업군이 생각나진 않지만 왠지 그냥 저는 그냥 정장을 입는 걸로 변장을 하고 싶어요. 지금 느끼는 건 딱 그런 것 같아요. 저 사실 좀 저는 조선 시대라면요. 지금은 이렇게 산타클로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 시대라면 또 아무래도 요즘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산타클로스로. 지금 현대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는 반대로. 현대에서 현대가 아니라 현대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거죠. 산타클로스가 돼서 좀 사람들한테 되게 따뜻한 기운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산타클로스가 였으면 좋겠어요. 암행어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 명의 어사단이 우당탕탕 좌충우돌하면서 또 사건 사고를 해결해 가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아무래도 이 사건 사고를 해결하면서 여러분께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이 삼쾌한 이 삼쾌한 재미를 여러분들한테 선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족분들과 연인분들 또 이렇게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여러분들 편안하고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메호사였습니다. 안녕. 안녕. IT 안녕. 빠잉.